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립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니까 립을 많이 구매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계절이니까. 또 요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촉촉한 립에 빠져있다가, 아, 내가 매트 립을 다시 바를까 했는데, 또 다시 땡기더라고요, 엄청. 매트 립을 꽤 많이 사고, 이번 가을 컬렉션도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립을 모았는데, 다 브라운 계열인 거예요. 브라운 매트 립. 브라운 매트립 하울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고렴이도 사고 저렴이도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엄청 오랜만이죠? 먼저 디올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디올을 조금 요즘 구매를 했네요. 그래서 디올 어딕트 716번 카네지? 카네주라는 컬러였나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틱톡에서 봤어요. 틱톡에서 보고 와 저거 립 브라운 톤인데 되게 예쁘다 해서 아 근데 얘는 매트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빨리 발라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발라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에서 면세로 이걸 사고 싶었는데 면세에 립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주도 면세에. 이렇게 디올 마크가 박혀있어요. 어차피 제가 바르면 지워집니다. 발라볼게요.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미끄러지실 시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쁜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쁘죠, 너무. 지금 약간 쉬어한 누드 브라운 톤이 돌거든요? 투명하게 발색돼서 덧바를 때마다 컬러가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더 촉촉하고 투명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단독으로 발라도 약간 분위기 있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쁜데? 제가 디올이 어딕트 라인은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새로 나온 라인 같아요. 새로 디자인? 이 디자인은 처음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오늘 메이크업이랑 완전 찰떡이야. 너무 예쁘네요? 촉촉한 브라우니. 마음에 듭니다. 이것만 바르고 나가고 싶다, 오늘. 고렴이는 딱 촉촉이 매트립 하나씩 들고 왔네요, 제가. 요거는 4개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립스틱. 이거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고른 컬러는 오버 더 토프. 제가 이 오버 더 토프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이 온라인에서는 다 품절인데 면세에서는 품절이 아니길래 바로 겟해왔습니다. 오버 더 토프 컬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길쭉해가지고 바르기 편해요. 아유. 여러분 이거 예쁘다요. 오버 더 토프가 원래 그 파우더 키스 리퀴드 라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리퀴드 라인이 지금 바르기 좀안 좋거든요, 제형이. 왜냐면 마스크에 정말 많이 묻어나고 그냥 묻어남이 엄청나고 좀 무게감이 있는 텍스처여가지고 요즘 많이 선호하시진 않는 텍스처인데 그거를 싹 잡아준 텍스처로 오버 더 토프 컬러가 나온 것 같아요. 파우더 키스 립처럼 부드럽게 발리는데 그냥 파우더 키스 립보다 좀 실키함이 덜하고 밀착력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컬러가 예쁘다. 컬러는 그 오버 더 토프 그 컬러 그대로 약간 브라운, 토프 브라운? 그런 느낌? 약간 붉은기 있는 브라운 컬러여서 예쁜 것 같아요. 컬러는 그대로. 얘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는 저는 단독으로보다는 좀 뭐랑 섞어서 쓸것 같아요. 브라운 톤이나 이런 레드 톤이나 그런 톤으로 섞어서 사용을 할것 같은 그런 톤이네요. 지금 단독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그런 누드 토프 브라운 컬러. 예쁩니다. 근데 컬러를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엄청난 새로움은 없네요. 이번에 제가 최근에 구매한 로드샵 제품 중에 추천하고 싶은 가을 립. 제가 살짝 발라보긴 했는데 너무 예뻐서 이 영상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릴리바이레드 무드 라이어 벨벳 틴트 누드 라이어 라인의 12호 애틋한 첫사랑인 척. 제가 이번에 올영 세일 때 진짜 릴리바이레드 이 누드 라이어 컬렉션 다 싹쓸이 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립 제품도 다 싹쓸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컬러가 요 컬러예요. 12호.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발라볼게요. 얘도 살짝 브라운 톤인데 레드기가 많이 섞여가지고 그냥 브라운 톤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이에요. 오랜만에 일발에 틴트 사용했는데 역시 예쁘더라고요. 이런 살짝 감 느낌이 나는 브라운 톤에 이렇게 붉은기가 섞인 컬러예요. 이런 느낌? 이거 바르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떤 컬러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런 느낌. 약간 레드 브라운 느낌인데 너무 탁하지도 않고 딱 붉은기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가 단독으로 써도 괜찮은데 저는 이런 아까 사용했던 이런 오버더 토프나 좀더 누디한 컬러가 이 컬렉션으로 또 나왔어요. 그 컬러랑 믹스해서 발라줬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씁니다. 이것도 이번 가을에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 무드 라이어 벨벳 틴트가 엄청 두텁지 않고 딱 예쁘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붉은기가 좀 들어가야 이렇게 단독으로 썼을 때 화사해요. 다음은 여러분 촉촉이 보여드릴까요? 촉촉이 로드샵에서도 마음에 드는 브라운 톤을 제가 구매해가지고 발견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슈트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비바이 바닐라 글로벌 틴트 딥페이지 컬러입니다. 제가 이거 소봉님이랑 콜라보 하셔가지고 전 색상을 구매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가 이 딥페이지 컬러예요. 소봉님이 그 약간 나무 컬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초코 브라운 느낌? 근데 얘가 제형이 되게 특이하게 가볍게 올라가는데 광은 너무 예뻐요. 역시 아직 촉촉이 틴트 놓칠 수 없어. 가을 컬러로도 너무 촉촉이 틴트가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가을에 매트립만 발라야 해 이런 개념을 깨버리는 그런 틴트 컬러예요. 예쁘죠, 얘도. 약간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인데 얘가 제형이 워낙 촉촉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 딥한 느낌이 텁텁하지 않고 되게 투명하게 맑게 올라와서 더 음유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이 단독으로 발랐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단독으로 진하게 풀 발색했을 때 제일 예쁜 컬러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아, 예쁘죠? 이거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입술도 편해가지고 광택도 너무 예쁘게 투명하게 나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또 페리페라 두 가지 컬러인데요. 한 톤은 좀 쿨한 컬러여서 쿨톤 여러분도 쓸수 있는 가을 립으로 가져왔고 하나는 완전 웜한 컬러예요. 이번에 나온 도토리 컬렉션으로 제가 구매한 립 제품들이거든요. 이거는 잉크 무드 매트 스틱,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에서 한 컬러 가져왔는데요. 제가 잉크 무드 매트 스틱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컬러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컬러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안 하고 있었다가 어떤 발색샷을 보고 아 이거 그냥 사야겠다 해서 샀거든요. 역시나 이 윙크 무드 매트 스틱은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막 미끄러듯이 발리는 제형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발리는 모브 브라운 톤이거든요, 여러분? 살짝 텁텁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모브 느낌이랑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훨씬 더 맑게 올라오고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힙한 모브 브라운 컬러예요. 너무 예뻐요. 막 엄청 쿨한 모브 톤이 아니라 모브와 브라운을 적당히 섞어준 그런 톤이어가지고 쿨톤 분들뿐만 아니라 웜톤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모브 컬러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단독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실키하게 발리면서 부드러워서 더 바르기 편하고 입술도 편하고 가을에 딱인 컬러예요. 마음에 들어요, 얘도. 마지막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컬러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 15호 킹 뮤트라슈. 이름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름이 진짜 강력하지 않습니까? 킹 뮤트라슈? 예, 요번에 도토리 컬렉션으로 요 매트 틴트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전 컬러 다 구매를 했는데 15호 컬러가 완전 제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발라볼게요. 이 매트 틴트가 리뉴얼이 되면서 밀착력이 더 높아졌대요. 저는 전에도 밀착력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얘는 킹 뮤트라슈. 누구 강아지 이름 같지 않아요? 킹 뮤트라슈? 바를게요. 요런 토프 브라운 느낌? 아! 살짝 초콜릿 브라운 느낌도 나면서 뭔가 오버더 토프 저렴이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오버더 토프랑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비슷해. 이 틴트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오버립하기도 너무 좋아요. 요런 토프 브라운? 붉은기 살짝 들어간? 제형이 워낙 얇고 되게 밀착력 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이 도토리 컬렉션으로 나온 잉크무드 매트 틴트가 이번 가을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들로 다 출시된 것 같아요. 예쁘죠? 얘도 예쁘죠, 너무. 가을, 딱 가을 느낌이야. 이런 토퍼 브라운?
분위기 있는 그런 브라운 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립 하울로 준비한 립 제품들을 발라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을 컬러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 가을에 바를 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브라운 톤, 토프 톤, 브라운, 토프 브라운 톤 이런 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하고 싶으신 가을 립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